안녕하세요. 정날의 정세현 한사입니다. 요즘 참 덥죠? 저도 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 올해 또 삼복더위를 어떻게 나나 걱정이 좀 앞서는데요. 원래 복날은 엎드릴 복자를 써서 음기도 움츠러들 정도로 폭염의 기세가 대단하다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복날의 삼계탕, 이게 거의 뭐 음식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뭐 무더위를 건강하게 나자는 취지이고 또 남들이 먹으니까 따라 먹기는 하는데, 과연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 오늘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삼계탕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요, 추위보다는 이 더위에 쉽게 지치잖아요. 그 이유는 무더워지면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또 이제 땀이 주르륵 흘리면서 가만히 있는데도 마치 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그냥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뭔가 영양 보충이 필요할 터인데, 이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 중에서 쇠고기는요, 혈액을 만드는 고열작용이 뛰어나고, 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음기, 즉 진액을 보충하는 보온작용이 탁월하고요. 또 양고기 같은 경우는 추위를 없애고 양기를 보충하는 보양작용이 탁월하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도 이 닭고기는 기운을 보충하는 보기작용이 정말 뛰어난 그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에너지를 과하게 소진하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기진맥진 했을 때 이 닭고기를 탁 먹어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더위로 지쳤을 때 삼계탕으로 건강상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활동량이 많은 분들, 그리고 근육량이 적고 영양이 부족한 고령자분들, 또 저혈압이고 냉방병도 자주 걸리고 몸이 냉한 체질의 소음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날의 삼계탕이 정말 좋은 보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대인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같은 문제가 있으시다면 오히려 삼계탕을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청에서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외식 음식 130여 개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 삼계탕 1인분의 칼로리가 918kcal. 그래서 자장면, 잡채밥을 다 제치고 고열량 음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놀라셨죠? 특히 무더울 때 고열량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에 굉장한 압박과 무리를 주기 때문에 낮에는 오히려 굉장히 피곤하고 밤에는 불면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계탕을 이제 먹게 된다면 제가 이제 건강하게 먹는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1인분을 다 드시지 마시고 좀 남겨서 한 3분의 2 정도만 드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삼계탕 국물 안에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물은 좀 덜어내시고 건더기 위주로 그렇게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찹쌀, 누룽지 이런 것들 같이 많이 넣잖아요.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되도록 줄여서 섭취하고 이 단백질로 된 이제 살코기 위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삼계탕 끓일 때 청경채를 항상 넣거든요. 더위를 식혀주는 작용이 있는 좋은 채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넣어서 채소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복날의 삼계탕이 아니더라도 좀 무더위를 좀 수월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시면은,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더위를 피해서 이제 시원한 집이나 아니면 휴양지로 피서를 떠나는 거예요. 정말 가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위를 해소하는 해서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주 그 고소하고 진한 맛이 일품인 콩국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라든지 아니면 얼음 동동 뜨는 시원한 오이 냉국, 그리고 이제 아이스 수박 같은 것들 너무 맛있죠. 이렇게 뭐 콩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수박 같은 것들은 더위와 갈증을 식히는 모약입니다. 이런 음식들 외에도
또 만약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탈수가 심하다고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뭐 연잎차라든지 오미자차 같은 것들을 꼭 챙겨 드세요. 기록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삼계탕은 각자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맞게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뵐게요.